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5일 최병목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연일 엄정 대응 뭐 이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엄정 대응이지 실제 행동으로는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누가 써준 거 가지고서 계속 지금 엄정 대응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냐. 제가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차례 그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정말 엄정대응하고 LH 투기 사태를 뿌리를 뽑으려면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역시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에다가 수사를 맡기는 것.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검경 합동 수사반 뭐 이런 거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검찰 빼고 뭐 경찰에 뭐 명운을 걸고 어쩌든 뭐 명운 걸어보니 예를 들어서 능력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상황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국수본 더군다나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국수본에서 자 이거 뭘 한다고는 하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해가면서 정말 조그만 권력 하나에도 엄청나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점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모두 안 되면 특검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감사원까지 총동원해서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문 대통령은 지금 말로만 엄정 대응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진정성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정말 엄정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수사를 할 경우에 여권이 뭐가 드러날 것 때문에 지금 경찰한테 약간 겉핥기식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억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좀 크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로만 그러고 실질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의 사저까지 옮겨 붙었죠. 그 양산 사저 의혹을, 왜냐면 거기에 저 농지 형질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12일 날 SNS에다가 본인이 직접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과거에 그 한나라당에서 뭐 아방궁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이런 부분이 결국 그 거짓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 하는데, 뭐 아방궁이라는 게 무슨 뭐 기준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 딱 증거를 들이대거나 법령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궁색하면 그럴까? 정확하게 자 형질 변경에 무엇이 어떤 법률에 따라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12일 날 사의 표명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사의를 뭐 수용했다고 하면서 뭐 기본적인 공급 대책 같은 거 이사 공급 대책 그거는 마무리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마무리하고 공급 어쩌고 하려면요, 문 대통령 지금 임기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끝날까요 과연?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사의 표명도 결국 사의 수용도 결국 말로만 사의 수용한다 그러면서 뭐 한 것 아니냐,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지지율 떨어진 거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상황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데, 변창흠 장관이 사장 LH 사장 시절에 투기 제보, LH 직원들의 투기 제보를 입수하고도 접수하고도 사실상 묵살했다. 이런 얘기가 또 밝혀져서 이 부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시절이 언제냐면 작년 7월이죠. 7월 전직 직원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김상흠 훈 의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LH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최근 5년간 LH 레드핏을이라는 게 이제 부조리 신고하는 거죠.
호각을 올려준다, 이런, 경종을 올려준다, 이런 건데, 그 접수 현황이라는 자료를 LH로부터 제출을 받았더니, 작년 7월 22일에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LH의 전 직원인 A씨가 공사 재직 시에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의 부인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 재직 당시는 물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올라가 있다. 이러면서 제보 대상자 이름, 주소 뭐 이런 거 다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 시흥 이런 데가 아니고요. 서울, 인천, 충남 이런 데랍니다. 자, 근데 LH가 이거는요. 2016년, 2020년 이 당시까지 한 4년간 접수한 부조리 신고 641건 중에서 유일한 특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LH는 7월 22일날 이걸 접수하니까 8월 12일날 제보자한테 퇴직 직원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제보자한테 통보를 하고 사실상 묵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형식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형식상으로 보면 퇴직 직원이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전직 직원이 투기를 하고 여기는 그 투기가 현직일 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일종의 LH 전관 예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LH 전관 예우라고 한다면 저는 전관 예우가 전관 예우는 곧 현직의 비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직이 전관한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관을 봐주지 않으면 전관 예우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관 예우가 뭐죠? 전직 직원한테 현직 직원이 편의를 봐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전직 직원은 전직 직원의 현재가 곧 현직 직원의 미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 퇴직하면 내 후배들이 LH에 있어가면서 이러이러한 걸 내가 지금 여기서 봐주지 이런 연결고리 이 먹이사슬이 결국 전관 예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전직 직원이 계속해서 그 재직 시에 얻었던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투기라는 건요. 그 다음에 정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뭐 금년 다르고 내년 다릅니다. 아니 신도시로 지정을 여기를 하려다가 아 이거 좀 아닌데 싶으면 여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바뀌죠. 그러니까 전직 직원이 이렇게 현재도 진행 중인 투기를 하려면 결국 현직 직원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직 직원의 투기 내용이 접수가 됐고 더군다나 거기에 그 대상자 이름, 주소 이런 게 다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현직 직원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 사람이 전직 직원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그냥 전직 직원을 우리가 감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그 당시 그러니까 작년 7월달 LH 내부의 지휘 관리 감독 체계가 엉망이다. 이런 거를 반증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장이 지금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의 기강 자체가 본인은 뭐 국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내가 누차 뭐 투기를 하지 말라는 걸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로만 투기 강조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돼. 투기 제보가 있다. 전직 직원이든 현직 직원이든. 전직 직원이다. 그러면 이건 감찰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초적인 사실관계. 여기에 다 지금 그 투기 대상자 이름까지 주소까지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래서 뭔가 맞는 듯 싶다 그러면 LH의 감사는 안 되니까. 현직 직원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현직 직원은 현직 직원과 연결됐는지 여부만 좀 들여다보고 왜냐면 이 지역이 서울, 인천, 충남이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현직 직원 중에 보안 누설자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좀 점검해보고 기본적으로 이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뤄야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률들이.
그런 법률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사를 의뢰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이용해 어떤 불법적인 그 정보 취득 채널이 있는 것인지 현직 직원은 연루가 돼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수사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이 퇴직했다 이것만 가지고서 그냥 묵살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투기를 방지할 그런 책무 뭐 이런 것들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거기 사장을 거쳐서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자 뭐 사위를 수용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공급 대책 이거는 요거는 완결해 놓고 나가라. 아니 이렇게 그 내부의 기강이나 뭐 이런 부분과 관해서 제대로 다잡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정도의 관리 능력과 경영 능력을 보이고 있었던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문제인데 자 그 안에서 작년 7월에 제보 내용도 구체적인 제보 내용도 이런 식으로 아주 형식 논리를 내세워서 묵살한 이런 사람한테 계속해서 뭐 공급을 뭘 어떻게 하라? 공급은요 변창흠 장관이 했다고 할지라도 뭐 이 사람 혼자 했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한 것이지 그러면 그 계획 왜냐면 이미 변창흠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금 광명 시흥에 있는 토지주들 이런 사람들 연일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 백지화하라 신도시 지정 백지화하라 왜냐면 그 안에 또는 지금 신도시가 막상 문제가 아니고 신도시 개발하는 그 지역의 주변 지역이 땅값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큰 손은 여기에 차명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놓고 볼 때 결국은 변창흠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은 뭐 분명하고 그 외에 과연 지금 현재 LH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고 작년 7월에 이 묵살한 부분과 관련해서 LH의 뭐 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사실상 묵살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뭐 경찰 국수본에서 하는 일을 보면 뭘 어떻게 하는지 하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소리만 요란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정치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저 4월 7일 보궐선거만 어떻게든 넘기려고 그래서 지금 소리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당장 작년 7월에 이런 문제 이렇게 경보 사이렌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LH의 그 감사 기능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장과 감사 이런 사람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을 묻는 게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인데 지금 그런 움직임들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이 부동산 민심에 거의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은 좀 덜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각종 여론조사 보면 뭐 지금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뭐 약진하고 있더군요. 누구로 단일화돼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한테 압승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야권 단일화 전선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이 악화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여권은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취할 것들이 많다. 지금 바로 이런 아니 변창흠 장관 사표 당장 수리하면 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당장 수리하든가 아니면 광명시흥 그 신도시 지정 철회하고 딴 데 바로 지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다 검토했던 자료 있을 텐데 정말 보안 유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기엔 오히려 새 부대에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여권으로서는 유리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뭐 여권한테 그런 그 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만 요란하게 엄정대응하라고 하지 말고 엄정대응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면 뭐 그 물샐 틈 없이 다 뭐 수사해서 밝혀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뭐 새로 바뀌든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경찰 또 검찰까지 투입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걸 막으려는 실행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걸 제가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작년에 이렇게 경보 사이렌을 묵살했던 이런 사람들부터 우선
처리를 하고 나야 이 문제가 바로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